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아직 날씨가 덥지만 다가올 2024 FW 트렌드 안 볼 수 없잖아요. 항상 말하지만 꼭 트렌드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는 척하기 좋잖아. 그리고 내가 쇼핑하는 아이템들이 FW 시즌에 또 트렌디한 아이템이구나,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자, 오늘 영상에서 짚어드리는 다양한 트렌드 요소들은 정답이 아닌 제가 해외쇼들을 쭉 보고 인상 깊게 봤던 컬러, 아이템 등을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입으실 수 있을 법한 정도 선에서 정리해본 내용이라는 점은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024 맨스 패션 컬러 트렌드 먼저 보러 가실까요? 후! Stalkers. 자, 24 FW 시즌 코어 컬러 먼저 볼게요. 코어 컬러들은 다양한 포인트 컬러들을 받쳐주는, 옷을 입었을 때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어 컬러들은 매 시즌 엄청 다양해진다거나 바뀌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쿨해 보일 수 있는 블랙, 그레이 이런 무채색 톤들과 네이비 컬렉션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올리브 카키 톤, 그리고 다양한 브라운 톤들이 좀 따뜻한 느낌을 내주면서 코어 컬러로 사용됐습니다. 이번 시즌 베이스 코어 컬러 눈에 띄었던 게 있다면 브라운이 돌아왔구나. 어둡게 표현되면 거의 뭐 팥죽색에서 살짝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 그리고 누리끼리한 베이지 톤까지. 그리고 이번 시즌 컬러 조합적 특징이 하나 또 있다면 톤온톤을 많이 활용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톤온톤 열심히 입었었잖아. 그리고 한창 브라운이 트렌드했던 시절 있었는데 그 옷을 다시 꺼내 입으면 되겠네요. 추가적으로 활용하기 좋겠다 싶었던 베이스 컬러는 바로 그레이. 그레이끼리 톤온톤 되면 도시적인 느낌 주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 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예쁘게 봤던 거는 그레이를 다른 베이스 컬러들을 받쳐주는 컬러로 활용하는 거예요. 진짜 찐 베이스 컬러. 그리고 포인트 컬러 또한 잘 받쳐주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을 섭렵하기에 되게 좋은 베이스 톤 아닌가 싶네요. Stalkers. 이어서 24 FW 시즌 포인트 컬러 짚어볼 건데요. 이번 시즌 포인트 컬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인트 컬러를 꼭 입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우선 그래도 도전해 볼 법한 트렌드 컬러인 버건디, 레드, 이 붉은 계열 톤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다양한 붉은 톤들이 전신 혹은 포인트로 활용됐는데요. 우리 이번 SS 시즌에도 레드 포인트 많이 썼었는데 쭉 이어지는 컬러 포인트 트렌드. 쨍한 레드가 어려우시다면 묵직한 버건디 톤으로 트렌디함 한번 맛보시는 거 어떨까요? 다음 짚어보고 싶은 컬러들은 퍼플 톤들, 자줏빛. 개인적으로 되게 묵직한 톤의 퍼플 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보라색은 귀족들이 많이 활용하던 컬러여서 그런지 뭔가 묵직하게 우아함을 풍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라벤더 한창 우리 입었었잖아. 묵직한 퍼플 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톤들의 핑크. 전신 핑크는 어렵더라도, 아니 근데 남자 핑크 아이템 나오면 은근 품절 빨리 되더라고요. 다들 마음속에 핑크 있지? 남자가 핑크 입으면 얼마나 러블리해 보이는데. 쨍한 핑크가 좀 어려우시다면 죽은 톤의 묵직한 핑크 톤으로 시작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짚어보고 싶은 컬러는 터쿠아즈 청록색? 근데 뭔가 좀 더 블루스러운 포인트 컬러로 정말 많이 활용된 만큼 아이템이나 옷에 딱 들어주면 시선 집중. 아무래도 쉽지 않은 포인트 컬러지만 누군가는 입어주겠죠. 저요. 마지막 컬러 포인트도 쉽진 않습니다. 연두색, 라임색, 올리브 계열인데 좀 밝은 톤? 개인적으로 잘 활용하면 맨스웨어에 정말 예쁜 컬러웨이일 것 같고 또 조금 신선한 컬러 아닐까 싶어요. 브랜드마다 진하기도 다르고 뭐 톤들도 살짝 다르지만 그동안 트렌드에 있었던 초록색과 딴 맛이라서 너무 맛있다. 넥타이의 연두색 포인트 너무 좋은데요? 자, 그리고 이번 시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좋을 컬렉션이 있어서 추천드려볼게요. 닐바렛. 베이스 컬러들, 여러분들이 옷장 속에 있을 법한 컬러웨이로 아래에 섞어가면서 다양한 컬러 조합을 보여줬기 때문에 평소 기본 색 조합 어떻게 하지 싶었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Stalkers. 이번 24 FW에도 다양한 패션 테마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 눈에 예뻤던, 여러분들께서 입어보실 수 있을 법한 테마들 좀 추려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제가 예쁘다 했던 테마 중 하나는 그랜파 코어. 할아버지가 입었을 법한 그런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뭐 요 트렌드를 not so classic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떤 요소들이 예뻤냐면 우선 아가일 패턴, 체크 패턴, 페어아일 패턴. 전체적으로 클래식에서 많이 보이는 패턴들이 활용되는 요 느낌의 옷들 너무 좋아요. 특히나 아가일 패턴, 이번에 옷이 아니라면 뭐 양말 이런 거 한번 포인트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패턴 중 유난히 눈에 띄었던 게 있다면 핀스트라이프. 얇은 세로 스트라이프로 네이비, 그레이, 아우터 셋업, 바지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이게 진짜 예쁘더라. 그래서 전 사실 지금부터 핀스트라이프 아이템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쇼핑한 체크 패턴들. 체크 패턴도 클래식 패턴이잖아. 이번 FW 시즌 쭉 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젠 체크 셔츠 보고 공대생 셔츠라고 하면 안 돼. 그게 트렌디한 거니까. 프레피한 감성의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도 다양한 굵기 색감으로 표현됐는데요. 확실히 두꺼운 스트라이프는 볼드하면서 영한 느낌을 주고 좀 더 촘촘한 스트라이프는 클래식하면서 코디에서 큰 주장을 하진 않게 잔잔하게 다른 코디들을 받쳐주는 그런 느낌으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예뻤던 클래식한 포인트, 엘보우 패치를 위트있게 팔 옆으로 가져온 요 닐바렉 컬렉션을 너무 예쁘게 봤습니다. 그리고 우편을 배달했던 메신저백, 요것도 클래식 아이템 아니에요? 그리고 넥타이를 활용한 룩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타이를 셋업과 연출하는 스마트한 연출법도 있었지만 좀 루즈한 셋업을 편한 느낌으로, 그리고 데님과 매칭해주는 캐주얼 룩에 타이를 연출해줬는데 이거 날씨 좀 선선해지면 바로 따라합니다. 넥타이 정말 매력있는 아이템 같아요. 다음 패션 트렌드 중 예쁘게 봤던 건 스포티 스마트, 수트의 바람막이, 셔츠 타이 룩의 바람막이, 수트의 후드, 오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스포츠웨어는 고프코어, 힙한 룩들에 많이 쓰였다면 이제는 좀 더 깔끔하고 미니멀하고 그런 룩에 쓰이는 스포츠웨어, 요게 좀 더 신선하고 예쁘게 다가왔습니다. 다음은 엄청 크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릴만한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웨스턴 무드의 플레어 데님, 웨스턴 셔츠, 웨스턴 부츠, 개성 표현이 확실히 되는 스타일링, 그리고 락앤롤이라고 해야 될까요? 펑크라고 해야 될까요? 스터드 디테일의 슈즈들이 많이 보여져서 이것 또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그런 테마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좀 더 예쁜 디테일, 아이템 포인트 그런 것을 짚어볼 예정인데요. 제 눈에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법한 선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FW 시즌 즐거움은 레이어링. 이번 시즌엔 니트 온 니트 레이어링이 제 시선을 탁. 세트인 니트도 있었지만 아예 다른 니트로 레이어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셔츠, 니트, 가디건 등 다양한 레이어링이 보여졌으니까 빨리 날씨 추워졌으면 좋겠다. 어림도다. 그리고 아우터적으로 예쁘게 봤던 포인트는 루즈하면서 오버한 실루엣으로 툭 떨어지는 빅코트들. 간절기 롱아우터 돌아오나요? 요번엔 진짜 좀 안 입은 것 같아. 전체적으로 디테일은 심플, 긴 기장감, 툭 오버한 실루엣. 맥코트도 꺼내들면 좋을 것 같고 깔끔한 스타일의 트렌치 다시 꺼내 입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숏 아우터들의 경우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다양한 숏 아우터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뭐 구매하셨던 트러커, 블루정, 워크자켓, 봄버 등 다양하게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죽 아우터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 봄에 제가 가죽을 좀 많이 못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FW 시즌 가을에는 꼭 입으려고. 특정 스타일의 아우터가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의 가죽 아우터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싶었던 건 바로 레더 팬츠. 하지만 시도하실 분은 시도해보세요. 니트는 전체적으로 크루넥들이 많이 보였는데 제 눈엔 기본 담백 클래식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번 FW 시즌은 기본 템은 확실히 갖춰야 돼. 그 외에도 스트라이프 니트, 케이블 니트, 아가일 패턴이 들어간 니트, 크루넥 전체적으로 예쁘니까 갖고 있는 크루넥 꺼내 입으시면 됩니다. 가디건도 많이 보여줬는데 좀 루즈한 실루엣, 오버하고 청키한 느낌. 티셔츠나 셔츠 위에 가디건 하나 얹어주면 트렌디한 거지. 그리고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위아래 세트, 셋업 룩들이 많이 보여줬는데 셋업이란 아이템 자체를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예쁘게 보기도 했고 위아래 동일한 원단으로 입어주니 통일감도 주면서 깔끔하면서 그 맛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실루엣적으로 캐주얼하게 풀어도 너무 예쁘고요. 올 가을 위아래 셋업 룩 갑니다. 위아래 세트가 예뻐 보여서 그런지 위아래 추리닝 세트 룩도 예뻐 보였습니다. 대충 편하게 막 입어 지만 꾸민 듯 안 꾸민 듯 편한 게 트렌디하면 오히려 좋잖아요. 추리닝 세트로 입고 트렌디하다 우길 수 있는 거죠. 추리닝 셋업 룩들을 보다 보니 후드가 활용된 룩들이 너무 예뻐 보였는데요. 특히 발렌티노의 정말 미니멀하고 깔끔한 룩들에 얹어진 저 깔끔한 후드 너무 예쁘잖아. 우리도 후드로 꾸안꾸 느낌 내면서 스타일리시해져요. 팬츠 실루엣의 경우 아직까지 와이드 루즈한 실루엣들이 많이 보여졌는데요. 물론 테이퍼드나 슬림핏도 보여졌어요. 하지만 제 눈엔 아직 와이드한 게 좀 더 예뻐 보였다. 그리고 우리가 쇼핑했던 카고 4K 디테일들이 들어간 그런 팬츠들 그냥 꺼내 입으시면 됩니다. 저 드리스 반노튼 팬츠 들은 우리가 뭔가 많이 구매한 것 같지 않아요? 가방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뚜렷한 트렌드가 보여졌는데 한 손에 무심히 들어주는 빅사이즈 토트백. 진짜 다양한 컬러, 다양한 스타일의 토트백이 보여졌는데요. 사이즈감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 옹졸하지 않아. 예쁜 토트백 찾아올게요. 자, 다음은 예쁘게 본 슈즈 트렌드. 우선 부츠입니다. 다양한 스타일로 부츠들이 쓰였는데 디자인적으로 심플하면서 기장감이 좀 길어지니 오묘한 맨즈 부츠 스타일링. 물론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우린 첼시 부츠 꺼내 신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 모카신 스타일의 부츠들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킹 요소들이 들어간 그런 슈즈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래서 우리 슈즈 브랜드에서 하이킹 부츠 이렇게 들어간 그런 게 많았구나. 하이킹 스타일 슈즈에서 포인트는 바로 신발끈 아닐까 싶은데 이번 시즌 날 좀 트렌드
트렌디하게 바꿔줄 그런 하이킹 슈즈도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SS 시즌부터 보여졌던 맨즈 슈즈 트렌드 중 하나인 메리 제인. 맨즈 발레 코어. 스타일적으로 뭐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는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자들 눈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아직 익숙치 않다.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성분들 비니 많이들 쓰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비니를 쓴 스마트 룩이 오묘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우리에겐 소라게 소지섭님을 떠오르게 하는 비니들이지만 아닌가? 요즘 애들은 모르나요? 아무튼 캐주얼하게 입고 보온에 신경 쓴 비니 룩 한번 시도해보세요. 근데 요 프라다 비니는 저도 모르겠어요. 수영 뭔가?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올해도 저희 스토커즈 2024년 FW 맨즈 패션 트렌드 리포트 봐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준비 기간도 확실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애정이 많이 들어간 그런 영상이에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다양한 패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더 여름아 눈치껏 비켜. FW 트렌드 리포트 했잖아. 아이고 바지가 젖어버렸다. 아이고 더워라.